어제 저 산 중턱에 무너진 석축을 다시 보수공사를 하고 물 내려오는 그 유입구도 새로 오늘 처음에는 플라스틱 아주 약한 걸로 했는데 오늘은 세제통을 가져와서 유입구를 크게 강하게 했던 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 위에 이 그루터기 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와, 지금 미니 연못에 이제 공사도 다 끝났고 오늘 저 중앙 연못에서 내려오는 물 작업한다고 지금 조금 보기에는 탁한데 금방 물이 깨끗해질 겁니다. 제가 이 물을 원래는 그냥 밑으로 이렇게 나눠놨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분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소리가 참 좋아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일광 멘탈 충전소 들어오는 입구에 이 그루터기와 미니 연못 또 이 물이 떨어지는 정말 운치가 있죠. 이 작업을 제가 오늘 했습니다. 와, 이게 저 농막 위에서도 이렇게 보여요. 여기 이제 앞에 찔레꽃인데 나중에 이게 찔레꽃이 피고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테두리로 붓꽃이 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요? 여기 이제 위에 지금 여기를 작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다 썰려 내려간 부분은 제가 파이프를 하나 묻었습니다. 이 위로 흙과 돌을 다시 덮어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려고 지금 작업 중입니다. 이 위에도 지금 제가 새로 이렇게 보수공사를 싹 해가지고 물이 잘 내려올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이프 좀 공사 중이고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보면 와, 이 수로로 물 내려가는 모습과 저기서 물 떨어지는 정말 멋있어요. 자, 이 장면들을 저 농막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작업 중이라 삽도 보입니다. 이 길은 언제 걸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정말 좋습니다. 네, 이제 농막이죠. 뭐 계속 보여드렸지만 이 물은 거울처럼 아주 깨끗해져 있습니다. 이 농막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여기서 보면 미니 연못까지 이렇게 보여요. 저기 물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산에서 물이 계속 여러 군데서 이제 물이 나옵니다. 산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고 옆에는 보시다시피 이 계곡물이 한 150m 이렇게 흘러가요. 아주 맑은 물이죠. 여기를 제가 지금 이번 BPA로 입은 걸 공사를 지금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산에서는 계속 이렇게 물이 맑은 물이 이렇게 타고 내려와요. 비가 오지 않아도 이렇게 맑은 물이 내려오고 오늘 최고 역작은 바로 이겁니다. 나중에 저 물에 한번 샤워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저 산물에 나중에 저 호수를 길게 뽑아 가지고 와, 제가 이 일광 멘탈 충전소 작업한 것 중에 오늘 이 작업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제가 놀랍니다. 제가 감동을 먹고. 이 물소리 듣고 있는 것만으로 그냥 힐링이 저절로 되고 멘탈이 저절로 충전되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물을 보면서 물소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일광 멘탈 충전소였습니다.